신바람 나는 요리를 한다. 맛의 포인트만 콕콕 집어낸 간편한 레시피로 쉬운 요리, 즐거운 요리 시간을 만드는 인기 요리 연구가 김옥란. 음식을 새로운 음식을 만들 때 초점은 요즘 거의 건강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약한 간을 넣고 또 몸에 이로운 음식을 만드느냐, 또 색상에서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색상을 좀 더 다양하게 넣어서 음식 맛을 좀 살려보는 게 어떨까, 그런 거를 주로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은 줄이고 매일매일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 특별한 요리를 가뿐하고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입니다. 이번 한 주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재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맛있는 실성 만점 요리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요리 연구가 김옥란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선생님. 네. 정말 아쉬운 게요. 왜냐면 이렇게 요리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은. 네. 마지막까지도 그런 요리겠죠? 그렇죠. 네, 어떤 요리인가요? 오늘은 옛날 떡볶이하고 치즈 달걀말이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떡볶이요? 네. 치즈 달걀말이밥입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재료부터 알아보죠. 떡볶이 맛의 결정판, 매콤달콤한 떡볶이에 움파무침을 곁들인 옛날 떡볶이와 고소한 주먹밥에 달걀로 곱게 입혀 부드럽게 먹는 치즈 달걀말이밥. 재료 알아볼까요? 옛날 떡볶이 재료는 가래떡, 어묵, 삶은 달걀, 움파. 무 멸치 국물 재료는 무, 양파, 대파, 멸치, 다시마, 간장, 청양고추, 소금, 물. 양념 재료는 고추장, 물엿, 설탕,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고춧가루, 통깨가 필요하고요. 치즈 달걀말이밥 재료는 밥, 다진 김치, 슬라이스 치즈, 다진 실파, 통깨, 달걀, 소금, 참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요리, 옛날 떡볶이와 치즈 달걀말이밥. 재료 준비 끝! 자, 옛날 떡볶이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옛날 떡볶이, 지금 떡볶이하고 좀 다른가요? 그 옛날 떡볶이에 대한 거는 조금 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저희 우리 집. 아, 선생님 댁에서. 네, 예전부터. 네, 만들던. 네, 떡볶이군요. 그냥 3대째 내려오던 떡볶이 애들 해주던 그 방법인데요. 어이, 비법이네요. 비법보다. 네. 그냥 너무 오래된 방법이다 보니까 그게 익어서 애들이 밖에서 먹지도 못하고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잔소리들이 많아요. 이거를 떡볶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아. 뭐 별로 뭐 특별한 양념도 없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아니, 밖에서 떡볶이 안 사 먹을 정도로 이게 맛있다는. 네. 것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재료는 뭐 만만한 재료들 똑같네요. 네. 네. 어묵하고 떡하고 달걀. 삶은 달걀. 네, 아. 그쵸. 네. 요거는 어떻게, 그러면. 네. 어묵은요. 네. 그냥 납작한 걸로 이게. 네. 제일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동글동글한 것도 다양하고. 네. 구운 어묵도 있지만요. 이걸 이렇게 반 정도 잘라주시고요. 네. 다시 겹쳐서. 네.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아이고, 예. 그렇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면 손에 기름이 나와요. 네.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산물에 얼른 씻어서 털어내고. 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치겠습니다. 네. 자, 요거를. 네. 요거에다 넣을까요? 담아서 데쳐볼까요? 네. 이렇게 넣어요. 살랑살랑 흔들게 되면요. 사이사이에. 네. 뜨거운 김이. 아, 들어가니까요. 예. 네, 기름을 찬물에 넣는다고요? 네, 너무 오래 하면 맛있는 어묵의 국물이 빠지기 때문에. 네네.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잠시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살살살. 예. 벌써 기름 떴어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찬물에다가. 예. 여기 이렇게. 네. 넣어서. 아. 예, 식히고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건져낼까요? 네. 네. 이러면 기름기도 싹 빠지고. 그렇죠. 자, 데쳐내니까 더 조림을 하거나 쉽죠. 탕을 할 적에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조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예. 데쳐주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바로 이제 움파라고 하는 건데요. 움파. 어제도. 네. 스님이 한번 설명해. 네. 주셨는데 움파란. 예, 파를
먹고 그 대파를 겨울파를 잘라서 먹고요. 그걸 화분이나 물에 담가 놓으면은요. 네. 한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아주 어린 순이 나와요. 네. 그럼 속이 이렇게 비어서 부드러운 파가 있는데요. 요게. 네, 향도 좋고 맛도 좋아서 겨울 내내 그냥 어머니들이 잘라서 파안 사시고 그렇습니다. 달걀탕도 끓여 먹고 곰국에도 얹어 먹고 네. 달걀말이도 해 먹는 다양한 데 사용을 했죠. 요게 음파입니다. 네. 파를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 놓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자, 요거를 이렇게 떡볶이에 들어가는 거를 얇게 썰어서요. 물에 한번 씻어서 건져놓고 참기름이랑 깨 버무리시기만 하면은요 아주 떡볶이랑 잘 어울리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채 썰려고 안 하시고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어슷어슷 썰어도 연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썰으셔요. 네, 네 됐습니다. 요거를 자 물에다 씻은 게 여기 네. 있는데요. 예, 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씻어야 좀 이렇게 네. 좀 매운 맛도 그리고 진액도 빠지니까요. 애들이 이제 굵게 썰으면 또 안 먹고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곱게 썰어 버릇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준비는 다 된 건가요? 네 이제는 이 국물을 떡볶이를 만들 국물을 만들 거예요. 육수가 정말 중요하죠. 그게 이제 예. 가장 그 맛있게 하는 자, 중요한 부분이죠. 요겁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시면 무, 양파, 다시마, 파. 파. 멸치 조금. 네, 그리고 간장하고 소금을 넣고 소금. 같이 끓여서 서로 맛이 좀 배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냥 국간장 아니고 집에서 평상시 사용하시는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네, 네, 그리고 네. 칼칼한 거 좋으시면 고추 좀 넣어주시고요. 저, 통으로 예. 통째로 넣어요? 네, 통째로 네, 넣으셔요. 네. 예, 예. 이걸로 한번 네. 국물 한번 뽑아볼까요? 저, 네. 자, 이거 넣고요. 네, 저는 양파 넣겠습니다. 넣고요. 다시마 넣고요. 네. 통고추. 네. 파. 그리고 네. 간장하고. 네, 물도 넣어주시고요. 네. 네. 물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국물을 네. 떡볶이에. 자, 육수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네. 저희가 미리 끓여놓은 게 준비되어 있죠, 옆에? 네, 그럼요. 네. 네. 자, 보십시오. 15분에서 20분 정도 무가 푹 부드럽게 물을 정도까지만 익혀주시면 되고요. 네, 됐습니다. 15분에서 20분이요? 아, 네, 오, 너무 좋죠. 예. 예. 이러니 떡볶이 국물이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물을 사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네. 무는 그대로 두시고요. 네. 나머지 건더기는 다 건져내주세요. 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양파도 좀 건져내주고요. 그리고 다시마도 뭐 좋아하시면 다시마는 드셔도 되지만은 그래도 오래 끓이면 맛이 떫은 맛이 나니까요. 이렇게 무 한번 소홍씨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시겠어요? 쫙 찔러볼까요? 얘네들? 아유 다 익었어요. 네 떡볶이를 한 후에 아주 살살 녹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이렇게 된 데다가 넣고 끓이면 끝입니다. 네. 저거에다 다 넣어요? 아 그럼요. 겨울 간식인데 추운데 뭐 올해 어떻게 식구 다 애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겠어요. 아... 뚝딱해서 맛있는 맛을 내면은 네. 아, 그 과정이 간단할수록 엄마는 또 자주 해줄 수 있잖아요. 예. 자, 어떻게 어묵을 넣으시고요. 다 예, 어묵 맛나게 네. 넣어주시고 또 그다음에 떡도 넣어주시고 참기름 넣고요. 네. 그다음에 떡도 이렇게 넣는다. 네. 이게 그냥 네, 이 잠깐 야. 덮어두셔서 양념 화폐도 되고 그냥 곧장 양념을 지금 여기에 다 넣으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야 양념 한번. 아 뭐 요리도 아니고요. 그냥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이야. 한겨울에 애들 해주는 간식인데요. 네. 겨울에 무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요즘은 네. 뭐 여러분들이 저장을 안 하시지만 예전에는 물을 신문에 둘둘 말아서 땅에 묻어놓거나 창고에 넣어놓고 썼거든요. 아. 한겨울에 뭐 무 꺼내고 마른 떡 꺼내서 푹푹 이렇게 국물 내가지고 해먹으면 간단한 떡볶이를 맛있게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고추장도 이렇게 고추장 좀 풀어주시고요. 넣고요. 끓으면서 저절로 다 섞여요. 네, 예. 네. 예, 예. 고춧가루도 아예 넣어주시고요. 네. 네. 오늘은 대부분이 떡볶이에 간장들을 안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간장을 넣어야지. 간장을. 예. 고추장만 가지고서는 껄쭉한 맛이 나는데요. 간장을 예. 넣으면 감칠맛도 나면서 아주 깔끔하게 또 맛이 또 잘 어우러져요. 아, 육수에서도 네. 넣었었는데. 네. 설탕 넣고요. 네. 네. 육수에 넣는 거는 거기 기본간이 돼야지만 그렇죠, 맛있어지기 국물이. 때문에 넣어주는 네. 거고요. 예. 네. 자, 나머지 그냥 다 넣어주세요. 다신 마늘. 네. 그다음에 네, 물엿 넣어주셔도 되고요. 예전에 애들 어릴 적에는 저희는 물엿을 거의 안 쓰고 조청을 썼었어요. 조청을. 예, 여러분들도 조청 있으시면 조청 넣으셔도 되고요. 요게 바로 나중에 웅파 무칠 양념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지금은 섞어주실 적이에요. 네.
네. 이렇게 섞다 보면 무가 이미 익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가 부스러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섞으려고 하는데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 무가 부서지면서 농도도 나고요. 그 국물을 떠먹을 때 그 맛이 아주 뭐 맛있는 매운탕 같은 그런 찌개 국물을 먹는 그런 맛이 나오게 돼요. 무가, 네. 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네, 이게 지적지적. 뭐, 네. 편안하게. 그냥, 예. 아유, 금방 뭐 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저기 운파 한번 이거 여기다 버무려 놓을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예. 운파를 저건 위에다가 네, 운파에다가 네. 후추 넣고요. 네, 후추 조금만 넣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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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네, 들기름도 좋아요. 네. 네. 또 그래서 이렇게 살살 일단 버무려 놔 주세요. 네. 아, 요거를 떡볶이에다 네, 위에다 얹으면 그냥 향긋하게 향이 나면서 얼마나 맛있게 마무리되고 아, 그래요. 네, 또 음식도 정성스러워 보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떡볶이 얹어져 있는 느낌이 얹어졌으니까. 들고요. 색감도 네. 차이가 나고. 네. 네. 자, 이렇게 아주 쉽게 옛날 떡볶이 불에 올려놨습니다. 저건 조리만 되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치즈 달걀 마리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달걀 마리밥. 네. 자, 준비해야 되는 게 치즈 네, 있고요. 네. 김치 썰어 놓으셨네요. 네, 김치 네.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네. 매운 거를 못 먹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털어서 네. 속을 좀 털어낸 다음에 썰어서 하시는 것도 좋고 네. 물에다 씻어서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 자, 예. 밥이 뜨거우면 치즈가 녹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달걀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후라이팬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찬밥으로 밥을 조금 좀 네, 식혀서 찬밥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김치도 좀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네. 그리고 또 치즈도 치즈를. 예. 어우, 벌써 붙었죠. 요거 앞만 네. 여러분들이 잘라서 준비해도 도로 달라붙어요. 네. 거기다 넣고 이렇게 넣으시고요. 예. 네. 통째는 뭐 위에다도 좀 얹을 거 필요하니까 조금은 남겨 주시고요. 네. 예. 간은 소금 간은 드셔 보시면서. 예. 네. 자,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일회용 저기 위생장갑 끼시고 꽉꽉꽉 주무르셔도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래서 좀 큰 걸 할 거 아유. 정말 아예 이걸 아주 아예 네, 크면 편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접시를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이걸 아예 그 조그만 데다가 자, 이렇게. 네. 요거 가지고 달걀 마리밥이 되는 거예요? 네, 달걀에다 그렇죠. 만다고요, 요거를. 네. 근데 이제 달걀을 이렇게 주물러 놨으면요. 네. 달걀을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달걀을 깨뜨려서 여기다 놓고요. 요거를 잘 섞어서 네.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네. 소금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기름도 조금 넣어서 참기름. 예, 달걀의 비린 맛을 좀 없애주세요. 애들 때문에 해주는데 애들이 달걀 비린내 난다고 안 먹으면 아, 너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죠. 예. 이렇게 해서 바로 하시게 되면 흰자 노른자가 잘 섞이자가 아니고요. 예, 예. 끈한 달걀 마리밥이 안 되게 돼요. 치즈로 마리밥. 그래서 이걸 쳐요 한번?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조금 두게 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돼요.